대선이 한창이던 지난해 1월부터 김건희 여사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던 최재형 목사는 대선이 끝난 뒤 이명수 기자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했습니다. 이 기자도 자신처럼 남모르게 김건희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아왔다는 사실을 MBC 보도를 통해 알게 됐고 이 기자에게 동질감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. 어떻게 김건희 여사하고 이렇게 소통이 되는지 그런 어떤 비결도 좀 궁금했고 또 이명수 기자는 또 제가 또 현재 진행형으로 여사하고 소통하고 있으니까 그게 또 궁금하니까 또 그런 부분도 소통을 했고 최 목사는 김 여사와 연락하는 문제에 대해 이 기자와 상의하기 시작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 김 여사를 곧 만나려 한다며 당선 축하 선물로 무엇이 좋을지도 물어봤다고 합니다. 친분이 있던 이명수 기자한테 내가 이제 여사를 접견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은 돈이 없지 않느냐 제가 그 선물을 사드리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전달해 준 거죠. 저는 목사님이 김건희 여사를 자주 만나서 그 사람 그 행보를 좀 제가 알고 싶었죠. 그래서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. 목사님이 김건희한테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한테 선물을 사갖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. 네, 그래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최 목사는 6월 20일 김건희 여사를 만나 샤넬 향수와 화장품을 선물했습니다. 하지만 이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하거나 녹음하지는 않았습니다. 김건희 여사와 좀 더 친해지고 계속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명품을 선물한 거지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생각은 없었다고 합니다. 어찌됐든 당선이 됐기 때문에 또 저하고 또 대화를 나눴고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취임 선물 그런 의미였어요 사실은. 네. 그런데 이날 김건희 여사와 대화를 나누던 중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다고 합니다. 이 여사님이 제 면전에서 이제 대화를 하시다가 어디론가 전화가 오니까 전화를 받으시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뭐라고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라고요? 뭐 이런 대화를 하시면서 자기 앞에 이렇게 메모지하고 펜을 찾는데 없으니까 본인의 등 뒤에 있는 그 여직원 여비서 두 분이 근무하는 책상으로 이동해서 뭘 적으면서 그 전화를 계속 통화를 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시더라고요. 김 여사가 자기 눈앞에서 태연하게 인사청탁을 받더라는 겁니다. 최 목사는 이 같은 내용을 이명수 기자에게 털어놨습니다. 둘은 상의 끝에 다음에 김건희 여사를 만날 때는 대화를 녹음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. 김건희 씨가 인사 개입, 뭐 금융위원 누구 추천하는 거를 목사님이 들어서 저한테 전달해 주더라고요. 그래서 야 이거 진짜 그러면 김건희 씨는 그냥 윤석열의 그냥 아내일 뿐인데 그냥 민간인인데 대통령 놀이하고 있구나. 아 이거 되게 저는 여기서 이제 아 취재 좀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. 지난해 9월 최 목사는 김건희 여사를 다시 만났고 이때는 손목시계 몰카로 촬영을 했습니다. 지금까지 장인수 기자입니다.